활동량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뿌려주는 패스 연결도 좋습니다. 자, 계속 경기 진행됩니다. 어드밴스로 진행이 됩니다. 벨로스요? 벨로스인데요. 네, 빨라요. 빨라요. 수비 둘이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자, 열어줘야죠. 살아있어요. 열렸죠. 최승인. 최승인. 야, 여유있어요. 최승인. 잡고. 최승인. 최승인. 제로. 최승인 제로. 이야. 최승인 물건이에요. 물건 나왔습니다. 오마이갓이에요. 최승인. 두 번째 골. 야, 저 여유. 침착함. 냉정함. 최승인. 야, 강원의 히어로. 대한민국의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아시안컵에 그 후반 추가 시간에 떠졌던 네. 그 골이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야, 지금 골 손흥민의 골이 네. 생각이 났어요. 그만큼 왼발 강하셨습니다. 최승윤 선수 지금도요 상대 수비수 2명, 3명을 완전히 돌파시키고 골키퍼까지 무너뜨리는 마무리 퍼펙트했습니다. 이야, 후반 27분 최승윤의 골 2-0. 와, 하나도 안 춥습니다. 이제는 강원 2 부천 0 2-0이에요 네. 이야, 최웅경 감독 물건 하나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야, 최승윤 선수 기가 막힌 날려 골대 앞에서 상대 지역에서 저렇게 침착함 일단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오, 저는 슈팅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싶었는데 개인 돌파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없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잘 지어졌습니다. 자, 최승윤입니다. 최승윤이죠. 슛! 골! 최승윤이에요. 그게 됐네요. 최윤경 교체 투입. 최승윤 골. 이것이 운동술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최용경 감독이 전반전에 경기 내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승윤 선수를 투입하면서 골을 만들어냈다는 거. 네. 강원의 힘입니다. 속초 강원 FC 네. 개막전 첫 골 드디어 터졌습니다. 최승윤 선수의 골로 1-0을 앞서는 강원 FC입니다. 강원의 히어로 강원 1 부천 0 1-0이에요. 이야, 기가 막히게 넣어줬고 네. 야, 여기서 백포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골키퍼 나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게 마무리하고 있는 최승윤입니다. 후반 10분 최승윤의 골로 1-0으로 네. 숨통이 트였습니다. 자, 이것이 축구고 중요한 것은 전반전의 경기 내용이 나쁘다고 해서 후반전에 그 흐름을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최승윤이 최진호 뭘 잡았고 앞쪽에는 최승윤. 최승윤 한번 젖히고 왼발 슛! 야! 네. 야, 들어가자마자 그냥 네. 교체 투입 때마자 골을 만드는 최승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과 파워가 지금 살아있는 네, 최승윤 선수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체력이 떨어진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침몰시켜버렸습니다. 네. 자, 수비가 좀 뒤쪽으로 물러서는 갔더니 바로 최승윤 선수가 네. 한번 제치고 왼발로 아주 멋지게 골을 성공시킵니다. 부천의 미드필더 수비진들이 이제 지금 갈라붙는 적도로 붙는 상황에 있는데 네. 지금 최승윤 선수가 잘 제껴놨죠? 네, 이거 맞습니다. 그 표정을 다 일으키는데 네. 저를 속이려고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4대1. 이제 필요한 건 두 골입니다. 두 골입니다. 한 40분 때까지 일단 한 골 만들어 놓고 한 5분간 밀어붙이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강원의 시동이 걸렸어요. 네네네. 이제 가야죠. 이제 강원은 가야죠. 이 불씨를 희망으로 삼아서 이 불씨를 이용해서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조합 동작이 상당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한 골이 불씨가 되어버렸어요. 네네. 휘발유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강원이에요. 정말 강원 팬들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렸던 골이었고 네. 아, 침착했네요 최승윤. 네. 자, 정말 골키퍼 위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최승윤 선수가 영리한 슛 머리를 살짝 넘기는 지금 골 네트를 갈랐거든요. 네네. 최승윤 선수가 지난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태민 예. 선수 부상으로 물론 마음 아프지만 또 이렇게 전화위복이 돼서 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더! 주었어요! 자, 만회 골 강원입니다. 네. 최승윤 선수인데 네네. 그래도 한 골 따라가네요. 예, 다섯 골이 나왔습니다. 희망을 조금은 높인 그런 한 골이 되겠습니다. 네. 아, 최승윤 선수가 일단 만회 골을 한 골 터뜨렸습니다.
크로스 최진호 그렇죠. 예. 한 템포 빠르게 크로스를 가져가면서 네. 최승인이 뛰어들어간 탄력을 위해서 잘 점프를 떠서 네. 그대로 왼쪽 하단을 잘 맞추면서 군무를 출렁했습니다. 네. 자 왼발로 접습니다. 다시 오른발 왼발로 띄워줍니다. 올라갔습니다. 김동기 헤딩 반대편 들어갑니다. 이야, 동점 이렇게 되네요. 아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최승인의 두 골.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지금 진경선이 오른쪽 사이드를 잘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수비수들을 좌우로 흔들어주고 수비수들이 시선을 뺏겼을 때 크로스해서 운 좋게 득점까지 가져갑니다. 아 최승인 오늘 경기가 9번째 경기인데요. 올 시즌 두 골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강원에게 두 골을 선물합니다. 자 이게 잘 꺾어냈고 또 꺾어서 크로스 올라갔고요. 김동기가 기가 막히게 헤딩으로 떨궈줬고 자 이거를 발을 잘 갖다 댑니다. 사실 전반전에 김동기 선수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후반전에 만회합니다. 후반들이 경기 초반부터 정신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더욱더 정신력이었습니다. 정대성 왼발 들어갔습니다. 최승인 드디어 골을 뽑아내는 강원FC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도 지금 쫓기거든요. 네. 한 골만 더 득점이 터지게 된다면 오늘 경기 또 모르게 됩니다. 최승인 올 시즌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지금 추가 시간을 포함을 해서 13분, 14분까지 최대 볼 수가 네. 있겠는데 14분이면 두 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구가 너무 방심했어요. 보시죠. 그렇죠. 이미 단순하게 가지 않습니까? 자 단순하게 수비수의 실책에 의해서 득점까지 침착하게 최승인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사실 김동기 선수의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골을 지켜내줬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 단순한 강원FC의 공격 패턴